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독 16까지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나 익스페리먼트. 자, 인 전치사이고요. 익스페리먼트는 실험. 자, 실험인데 속에서 자, 시리즈의 한 시리즈의 커플들이 월시티도 수동으로 썼네요. 그래서 앉혀졌다. 수동. 자, 에 좁은 장소죠. 테이블에. 자, 위드 전치사. 아유. 저 커튼과 함께. 자, 그 다음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그들이란 말에서는 커플 사이에. 자, 그래서 이 커플들은 could나 또 동사원형 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서로 서로. 자, 여기서 with는 채로 동시동작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채로가 있어. 채로가 이 채로인데 맞나? 뭐야. 자, 그 다음 the person being touched,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주어인데, 자, being touched 분사 플러스 수동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 플러스 수동으로 만져지는 사람이 자, 슬리드. 슬리드는 여기서는 그녀의 팔을 커튼 옆으로 살짝 넣었다. 미끄러 넣었단 말이에요. 자, 뚫어놓은 통과해서죠. 그 커튼은. 커튼은 그 사이에 있던. 그러나서 the other. 자, 다른 사람, 다른 멤버인데 커플의 멤버가 자, 컨베이는 동사로 전달 했는데 12개니까 복수죠. 다른 감정들을. 자, search에서는 like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나 행복 그리고 사랑을. 자, the one at 한 개씩 at a time 한 번에 한 개씩. 자, 그 다음 convey는 전치사 to 여기 했었죠. 어디에 전달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자, 로맨틱한 파트너에게. 자, 뚜루도 통과해서 통해서인데 다양한 형태. 자, 만지는 것을 통해서. 자, on other's arm 다른 사람의 팔에. 그러니까 만질 때마다 약간 좀 틀리게 만졌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인데 또 여기서 분사 진 지금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being touched then 똑같이 썼죠 아까 전에. 자, 만져지는 사람은 자, identified가 여기서는 구분. 자, 구분했다. 아이고. 자, 감정인데 파트너가 was communicating 하고 있던. 자, 그래서 감정 인데 여기서 대생략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감정이냐면 그 파트너가 자, communicating, 의사소통 하고 있는 중인 감정을.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파트너는 또 분사예요. 여기 using 하면서 자, 분사고조 컴마 했으니까 and they were using 정도 되겠죠. 자, they 맞죠. 과거니까 were using. 원래 진행형이었던 것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럼 각각의 파트너는 사용하면서 같은 procedure는 절차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each가 지금 주어고요. 자, head to 동사원형이죠. 자, head to 의무를 나타내서 동사원형. 의사소통을 했어야 됐다. 자, 같은 감정인데 to 이번에는 누구에 바뀌죠? stranger 낯선 사람에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보여줬는데 자, 로맨틱한 파트너가 자, more so than stranger의 삽입절이요. 그러면 낯선 사람보다 더. 자, 삽입절이고 이 로맨틱한 파트너가 effectively 또 부사 삽입절이고요. 저 커뮤니케이팅 했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감정을 뚜루 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서로 만지면은 더 의사소통이 잘 되지만 낯선 사람에게 해봤죠. 이게 뭐야 이거지? 성추행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윗글의 문제의 답은 관계 성격에 따라서. 관계 성격이란 말은 이게 연인인지 혹은 낯선 사람인지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아까 터치였어요. 자, 만지는 의사소통의 효과는 어떻게 됐다? 이펙티브로 잡았죠 아까. 이펙티브가 다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친할수록 더 잘 된다 라는 소재를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친밀감의 영향.